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즐거운 인생을 열어드리는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강성 청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강성 씨가 굉장히 잘생겨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박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강성 씨 오늘 저와 그 MC로서 청호흡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감히 제가 소감이 어떤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청희 씨가 네. 열린 성인 가요 콘서트의 첫 안방마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다고 처음 들었을 때 네네. 굉장히 편안했고 편안했고 예, 또 실물로 보니까 네.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제가 녹화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이 훨씬 실물이 이쁘다라고 하면 이렇게 꼭 얘기해요. 이거 다 화장빨이라고. 네. 저희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우리 첫 가수 먼저 만나보고 또 중간중간 좋은 얘기 할까요? 네. 강성 씨, 첫 무대를 열어줄 가수가 굉장한 섹시 천사잖아요. 네. 그분이 섹시할까요? 아니면 청이가 섹시할까요? 예, 그건 뭐 청희 씨는 청희 씨만의 또 매력이 있고 네네. 또 이분은 또 이분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두 분 다 매력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괜한 걸 물어봐가지고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첫 무대 여러분들의 섹시 천사 서지효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아, 미련 같은 건 이제로서 지닌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여기서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의 무대입니다. 부두가에서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엄마 달려 엄마 달려 서울 싣고 달리라 행복의 꿈을 실컷 따라자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사랑 싣고 달리자 대전도 좋아 광주도 좋아 호남선도 달리고 서해안도 달리자 너와 나의 꿈을 싣고 떠나자 너와 나의 행복 싣고 떠나자 지라고 달려가고 싶어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내 사랑 싣고 달리자 행복의 꿈을 실컷 말하자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왜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걸까요? 오정경이 전합니다.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우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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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들 딸 교육비에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 적다고 마누라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불쌍해 죽겠어요. 경제도 빌리고 회사도 잘 되면 언젠간 올려줄 거야.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들 딸 교육비에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이 적다고 마누라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경제도 풀리고 회사도 잘 되면 언젠간 올려줄 거야. 우리 사장님 마음씨 좋은 우리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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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최고. 날씨를
내가 찾던 그 사람 백사이가 부릅니다. 혹시 이 사람
매일이 쏙 빠지도록 꼭 그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쓰러지도록 친구랑 좋다 잘 친구랑
여러분과 함께한 열린 성가요 콘서트 오늘도 물러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시브 씨가 물러가는 게 아쉬우시죠? 그런데 지금 나오실 분의 이름을 들으면 가시브 씨 빨리 들어가라고 등을 떠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저희가 너무 서운한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진성 씨에게 이 시간의 마지막을 맡기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흐름이
인생은 지금부터야.
인생을 지금